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힌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저번에는 힌디 알파벳 너, 러, 트, 저, 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걸 갖고 한번 단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단어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다가 자리가 남았으면 이렇게 쓰세요. 돌려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쓴 다음에요. 단어라고 쓰세요. 네, 제가 이번에는 알려드릴 건데요. 탑 알아요, 탑? 제가 이걸 말하기가 어려워서. 탑. 아, 수도꼭지. 수도꼭지. 날. 너하고 러 해서 날. 잠시만요. 네. 제가 좀 고쳤었어요. 이쪽. 단어 이렇게 쓰시고요. 제가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날. 나는 너, 너, 날. 네. 날이라고 썼죠? 날이라고 쓴 다음에 옆에다가 소독꼭지라고 적을게요. 라고 적었어요. 수도꼭지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는 나트를 알려드릴게요. 나트. 밸런스예요. 밸런스. 밸런스라고 쓰고요. 제가 러브를 알려드릴게요. 러브. 러브는 입술이에요. 입술. 탄은 벨. 전 이렇게 썼어요. 입술 벨 썼죠? 그 다음에 냄비를 알려줄게요. 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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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그 다음에요, 젤을 알려드릴게요. 젤은, 물이에요.
쌀, 물. 쌀은 이렇게 써요. 자, 르, 잘. 만도 알려드릴게요. 만. 만은 햄버거예요. 햄, 버, 거. 만은 이렇게 해요. 뻐, 너, 만. 말을 알려드릴게요. 말, 말은 힘이 세다. 힘이 세다. 힘이 세. 네, 우선 단어를 다 체크해 보세요. 네, 이 정도면 다 체크하셨나요? 복수를 해볼게요. 너, 너, 날, 날, 날.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걸 꼭 보세요. 모르겠으면 단어 하나를 그냥 보세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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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밸런스,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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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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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입술이란 뜻이에요.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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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벨.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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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턴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냄비는 tub, tub, tub. 물은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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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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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 햄버거예요. 뜻은 말. 발, 발, 발. 힘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힌디 단어를 알려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이거를 꼭 이 장을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또 쓸 거니까요. 이어서 뭐 만들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안녕!